시끄러지고 있는데 소녀는 네. 이렇게 하고 감정 표현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게 담임의 영역이 아니었어요. 그죠? 근데 지금 이거 우리가 하는 거 누가 해? 부모님들이? 아유, 자율통제교실 이걸 보면요. 부모는 협조 단계 18단계 중에 16단계, 17단계예요. 공교육체제에 들어와서 이 아이가 중학생쯤 됐죠. 엄마는 이미 닳고 닳았어. 협조 상대가 안 돼. 그죠? 어머니들 뭐 괜히 지각한다고 그건 낭패보실 텐데 애가 뭐 얘 때문에 얘가 지각을 많이 해서 담임 못 해먹겠어요?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. 그러면 대뜸 무슨 얘기 나오는데 비수 같은 더 심한 말 나와. 그러니까 공급받으시잖아요. 왜? 우울한 아이 뒤에 우울한 누구 있어? 엄마 있어요. 얘는 빙산의 일각이야. 이 뒤에 우울한 오야옹이 있어. 그렇죠? 근데 왜 자꾸 우울 얘기하는 거야? 우리가 깨닫질 못해.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매기